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잊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 외무성 앞에 모였습니다. 항의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受け入れられる 措置を 제시した 時に 初めて 始まるのであって その日に 終わりだ というふうに 言った この 合意 というのは 一体 何なのか ということ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로 할머니들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皆さんに 申し訳ない 気持ちで いっぱいです. こんな 合意 しか できない 日本の 政府に 특히 소녀상 철거는 가해국인 일본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문제라며 망각이 아닌 기억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외무성 주변에선 극우 세력들이 확성기로 고함을 지르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인권조약은 두드러나게 호소했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 합의했었다로. 위안부 합의 한 달여 만인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또 잡아댔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